갑상선 기능 저하 증 치료를 위한 코코넛 워터. 갑상선 기능 저하 증 치료를 위한 코코넛 워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로 흔한 질환이며 환자가 갑상선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치료를 받고 약물 복용을 하는 것으로 인해 야기된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거의 대부분의 경우 생활방식의 변화에 더해 평생 약물에 의존을 필요로 하는 자가 면역 질환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치료하는 것이 가능한가? 일부 환자들은 갑상선을 통제해 결국 갑상선 호르몬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든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난 노력, 동기, 처방 등 치료와 일상적인 활동의 변화를 병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한다. 코코넛 워터를 마시는 것이 활동성이 떨어지는 갑상선을 자극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는가? 오늘 이 글에서 여기에 대해 모두 알아보자. 갑상선을 위한 코코넛 워터의 수많은 효능.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증상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체중 증가, 두통, 불면증, 탈모, 피부 건조, 추위를 잘 타며 손발이 항상 차가운 만성 피로, 근육통, 요로감염, 변비. 이 모든 문제는 갑상선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들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충분히 생성하지 않을 때와 거의 관련이 있다. 여기에 대응해 갑상선을 회복시키고 정상적으로 기능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이미 처방해준 적절한 약물을 복용해야 한다. 하지만 즉각적인 결과를 얻지 못해서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으며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은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체중 증가, 피로이다.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운동을 아무리 해도 체중을 줄일 수 없거나 비타민 보충제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식생활에 코코넛 워터를 추가하는 것을 시도해보자. 갑상선 기능을 조절하는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 혹은 코코넛 오일의 가장 좋은 특징 중 하나는 갑상선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의 천연 효소는 저활동 갑상선의 분비를 촉진하며 갑상선이 고활동일 경우에도 조절을 돕는다. 하지만 체중 증가를 통제하고 장 및 소화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코코넛 워터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에게 주로 추천된다. 면역력을 강화하는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에는 갈륨, 인, 철분, 칼슘이 풍부하다. 이 모든 것들은 갑상선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수입게 걸릴 수 있는 감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나. 또한 코코넛 워터는 신진대사를 빠르게 해 피로를 더 잘 해소하고 더 강인함을 느낄 수 있으며 자연적인 방어력을 늘릴 수 있다. 세포산화를 막는 코코넛 워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호르몬 결핍으로 인해 세포가 더 빨리 산화된다. 이 때문에 몸이 음식을 소화하기가 어려워지며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탄력이 줄어드는 것에 더해 간 질환 등을 겪기 시작하게 될 수 있다. 처방받은 약과 코코넛 워터를 함께 이용하면 몸의 항산화제 수치를 올려 갑상선 호르몬을 더 효과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다.
수분을 보충하는 코코넛 워터 피부 건조, 피로, 두통이 모든 증상은 갑상선의 기능 변화로 인해 생기며 다른 몸의 기본적인 기능을 방해할 수 있다. 하루에 코코넛 워터를 두 잔에서 세 잔 마시면 몸이 필요로 하는 수분을 보충할 수 있다. 머리카락, 피부, 손톱에 영양을 공급하는 코코넛 워터. 코코넛 워터는 몸에서 손실된 무기질을 되돌리는데 아주 좋으며 머리카락, 피부, 손톱의 성장 및 전반적인 건강을 촉진할 수 있다. 소화를 개선하는 코코넛 워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사람은 소화가 느리고 무거우며 너무 꽉 찬 느낌이 들고 체액저류나 변비로 고생할 수 있다. 두 번 생각하지 말자. 코코넛 워터를 몇 잔씩 마시고 소화에 좋은 포스파타제나 페록시드아제산과 같은 생리활성 효소의 효능을 얻어보자. 체중 감량에 좋은 코코넛 워터. 소화 개선, 느린 신진대사 활성화 및 체내 독소 제거 효과 덕분에 코코넛 워터는 나쁜 식생활과 체중 감량 시 기호법의 이상적인 보완제가 될 수 있다. 아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을 위해 코코넛 워터를 마시는 방법. 21간 주요 식사 후에 코코넛 워터를 두 잔에서 세 잔 마신다. 10일간 쉬었다가 다시 반복한다. 원한다면 코코넛 오일을 대신 섭취할 수 있으며 효능은 동밀화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유기농 코코넛 오일을 구매해야 한다. 이것은 선을 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매일 한 스푼씩 가능하면 아침에 먹는다. 코코넛 워터와 같이 코코넛 오일은 신진대사를 빠르게 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한다. 정말 환상적이다.